네, 오늘의 시그널은 휴비치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의료기기가 좋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이번 연도에 극적으로 살아난 애들이 있죠. 근데 극적으로 살아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전에 이미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길을 펴고 있지 못하죠. 뭐 살아난 거는 축하합니다. 그렇죠? 너무 2년 동안 막혀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사실 의료기기가 훨씬 더 지금 퍼포먼스가 좋죠. 지금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 뭐 루트로닉이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컬 클래시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료기기 쪽에 오스테임플란트나 덴티움 지금 굉장히 시세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과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안과 의료기기의 대표적인 것은 휴비치인데 우리가 보통 안경점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동안은. 안경점에서 안경사 분들이 이제 시력 그 조정하러 가면은 재료 가면 그 하잖아요. 턱 갖다 붙이시고 나무가 또렷이 보일 때까지 눈 크게 뜨고 계세요. 그럼 띡띡띡 해서 그거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휴비치는 이쪽에서 커왔습니다. 그게 안광학 의료기기 전체로 나누면 거만기기랑 진단기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경점에서 주로 만나는 건 이제 거만기기죠. 거만기기여서 뭐 안경원 거만기라던가 렌즈 가공기, 리플렉터, 렌즈미터 이런 건데 요즘에 진단기기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진단기기 쪽으로 뻗어나가면 이제 안경점이 아니라 병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 병원 의료기기로 진출한다는 얘기고 여기가 OCT, 슬릿램프, 안압측정용 토노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거만기기 부분에서 휴비치의 이 점유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국내 거만기 시장 점유율 약 50% 1위고요. 네. 그리고 세계 거만기로 가도 시장 점유율이 약 15%로 3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벌어들인 다음에 이제 진단기기로 진출을 해서 병원에서도 휴비치의 제품을 활약을 할 수 있게 지금 도모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단기기 중에는 OCT가 가장 지금 성장성이 큰 아이템입니다. OCT가 광관석 단층 촬영 기술인데 이걸로 주로 하는 게 망막 단층 구조 영상화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의 망막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오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과 질환에서 망막 진단 장비에 이용되는 게 OCT, 광관석 단층 촬영 기술이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망막 진단기 OCT를 런칭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에 PC 기반으로 5-in-1, 그러니까 다섯 가지 기술이 한 기계에 있다는 거죠. HOCT, 앞에 H가 붙었어요. 이거를 지금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다섯 개가 있는데 망막 진단기가 달려있고 안적 카메라가 달려있고 안저 혈관 조영기, 광학 바이오메트리, 각막 지형도 검사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한 기계인 HOCT에 탑재되어 있어요. 네. 이걸로 망막의 단층 촬영부터 모세혈관 촬영, 각막 지형도 검사,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 이런 게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휴비치를 안경점에서뿐만 아니라 안과에서도 만날 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만기 시장의 강자인 휴비치인데요. 이제 진단기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와 치과 의료기기가 먼저 떴고 이번에는 안과 의료기기가 뜰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연봉으로 보면 10년 선을 지금 2018년에 깬 이후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4년 동안 두들기고 있어요. 여기를 뚫으면 다시 10년 선이 휴비치의 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밑에서 바닥을 궁둥이를 높이면서 지금 쓰리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원, 투, 쓰리. 만약에 여기를 뚫으면 이제 15,000원 선 위로 올라가면서 아까 전에 연봉에서 봤던 10년 선이 월봉에서 120개월 선이겠죠. 이 120개월 선을 돌파를 하면 이제 15,000원 선, 그 다음에 그 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10년 선의 돌파가 지금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선만 돌파를 하면 15,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휴비치 10년 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